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엿새째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학생으로 보이는 시신 한 구를 더 수습해서요. 현재까지 총 사망자는 59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또 무인 잠수 로봇도 사고 해역에 투입이 됐고요. 날씨와 또 조류 상황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뉴스특보 먼저 현장의 구조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예,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정쯤에 사망자 한 명이 추가로 발견이 됐네요. 네, 오늘 새벽 1시께 59번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여학생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새벽 2시 이곳 팽목항에 도착한 이 시신은 이 신원 확인 절차와 검안 절차를 거쳤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탑승자 가족대책본부가 설치된 이곳에는 밤새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진 않을까 이 가족분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이 안타깝게도 새벽 1시 이후 새롭게 발견된 생존자나 시신은 없었습니다. 네. 네. 박상욱 기자, 지금 현장 화면을 봤을 때는 날씨가 좋아 보이거든요. 파도도 없는 것 같고 바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현지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기상 상황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다 밖에서 바라볼 때 파도는 조금 약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중 구조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이곳 맹골 수도 해역 자체의 조류가 워낙 강하기 때문인데요. 잠수 요원뿐 아니라 무인 잠수 로봇 한 대도 역시 투입이 돼서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침몰된 선체로 접근할 수 있는 이 가이드라인은 총 5개가 모두 설치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조류가 강해 가이드라인마저 휩쓸리면서 이 밧줄에만 의지해 선체로 접근하는 잠수 요원들은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곳 팽목항에선 여전히 탑승자 가족들과 또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생존자의 소식이 들리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팽목항에서 JTBC 박상욱입니다.